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SD 와이어 센서 상자 예비 심사 통과했다고 며칠 전에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자로 네, 그 상장 본모주 청약 일정이 나왔죠. 증권 신고서가 신고가 됐고요. 국내 최대 코로나 19 진단 키트 제조사죠. 상장 비상장 다 합쳐서 공모가 기준 SKID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이고 공모 희망 가액이 66,000원에서 85,000원. SKIET 같은 경우에 한 7.5조였죠. 공모가 기준으로. 이거는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네, 상단 기준 7.5조였고, 이거는 하단이 7조, 네, 상단이 한 9조 정도 되죠. 계산을 해보면은, 네. 총 발행 주식 총수 기준으로, 네, 보면은 1억 한 4천만 주인데, 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6.9조, 상단 기준으로 8.9조. SKIT를 뛰어넘고요. 네, 신기한 거는 네, 제가 여러 번 눈을 좀 의심했어요. 2021년 1분기 단기 순이익만 지금 4,300억 정도 찍혀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제가 증권 신고를 보면서 작년에 한 5천억, 6천억이었는데 1년 내내가 그밖에 안 되는데 네, 너무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19년도만 해도 순이익이 뭐 10억대였죠. 그러다 20년, 2020년이 네, 어마어마하게 뭐 300배 정도 증가했고 거의 뭐 1년에 3분의 1을 네, 지금 1분기에 이뤄낸 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 증권 신고서 5월 18일자 올라왔죠. SD 바이오 센서. 네, 그 구독자분이 올라왔다고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확인했고요. 예, 공모 일정이 6월 15일, 6월 16일. 네,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네, 납입기일은 6월 18일, 환불일이 6월 18일이고, 네, 중간에 주말이 안 껴있으니까 뭐 2거래일만 마이너스는 쓰면 되고요. 주관사는 NH, 한국, 삼성, KB죠. NH가 물량이 제일 많죠, 일단. 네. 자, 배정 주식수를 보면은, 네, 4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인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모집 주수가, 네, 요걸 보면 되죠, 일단은요. 110만 주, 90만 주, 25만 주, 25만 주. 증권사는 다 있는 거죠. 이전에 청약을 다 하신 분들은 삼성, KB, KB만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주수가 얼마 안 돼요. 일반 청약 대상 매출 주식수가 12만 주, 12만 주. 이거는 뭐 바로 추첨을 해도 뭐 추첨이죠. 추첨이고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많이 들어온다면 추첨이 한게 그러는데 최근에 그 공모주가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게 또 진단 키트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게 최근에 공매도도 좀 많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약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뭐, 이거를 무조건 들어가라, 안 들어가라,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네, 주당 매출가액이 66,000원 기준으로 다 계산이 된 거고요. 청약 수수료는 한국투자증권만 발생을 하죠. 네. 굳이 계속 받고 있어요, 사실이요. 네. 나머지 KB증권도 온라인 청약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우리 사주조합, 네, 공모 주식이 20%죠. 한 300만 주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천억 정도 되죠. 네. 네, 여기서 우리 사주 조합이 미달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네, 일반 공모주로 넘어올 것 같죠. 자, SD 바이오 센서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입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네, 이게 7만 9천이죠? 네, 80배죠, 80배. 여기는, 네, 80배 맞나요? 800배죠, 800배. 네, 800배. 484배. 네, 증가율이 19년 마이너스였다가, 네,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네, 197배, 네, 155배. 이 수치가 맞나요, 지금? 네, 수치가, 네, 자꾸 의심이 생겨요. 네,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니까, 네, 코로나, 대박주죠. 수혜도 아니고. 예, 작년에 있었던 코비드 대응, 네, 뭐, 이렇게 대응을 했다. 네, 아주 빨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코비드19, 래피드 테스트 WHO EU 승인, 네, 했다는 내용이죠. 네, 이것보다 지금, 네, 네, 어마어마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네, 뭐, 단순히 봐도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죠? 네. 네, 차이급 운전도 0%예요. 네, 0%. 네, 0.12%. 이런 재무제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공모가를 뭐, 당연히 시즌이 들어가겠죠. 시즌, 서머 피셜. 이거 뭐라고 있는 건가요? 네, 이런사. 네. 이 내용 읽어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14.4배죠. PER로 공모가를 산정했고요. 시즌이 6.51배. 네.
서머 피셔가 22.71배. 네, 이게 14.14배. 예, 평균을 굉장히 많이 올리죠. 사실 이렇게 우리는 비교해 보고 싶죠. 시즌이랑. 예, 평균을 내가지고 실적이 2000년, 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요거의 기준으로 지금 공모가를 뽑았어요. 보통은 다 미래같이 2022년, 2023년. 네, 그럴 걸 뽑죠. 근데 평균 적용 PER이 14.45배죠.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보다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네. 시젠이 6.51배죠.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배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은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진단키트가, 네,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네. 하여튼, 네. 주당 평가가액이 14만원 정도. 네. 14.45배를 하면은. 자, 2021년 데이터를 넣지 않고 2020년 실적만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19.09배가 나오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네,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주당 평가액이 11만원 정도 나왔고, 네, 여기서 할인율을 줘서 이렇게 됐다. 네, 한 6배, 8배 줘도 시즌이랑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조금 네, 불안하죠, 조금. 네, 하여튼 총 주식수가 네, 1억 주를 좀 넘고요. 네, 공모 신주 발행 주식수가 한 1000만 주, 기발행 희석 가능 주식수가 한 120만 주 있는 거고, 네. 네, 시즌 주가죠. 5월 3일 이후로, 네, 그,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됐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네, 20날 무상증자 100% 다시 상장이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잡혔는데, 한 4조,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PER이 8.33배죠. 2020년 12월 기준으로, 네. 네,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사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를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죠. 놀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단기 순이익이 네, 2020년 1년 내내가 5,857억이죠 근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네, 4,357억이에요 거의 뭐 1년치를 1분기에 버렸죠.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19년도는 네, 보면은 21억이죠. 21억이 6천억 가까이 된 거예요. 300배가 된 거예요. 300배. 근데 그 300배도 네, 1년 네, 이거 보면 분기에 4천억이니까 네. 1조 7천억 맞나요? 네. 네. 20억으로 나누면 286. 800배가 되는 거예요. 800배요. 네. 이거는 진짜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코로나 최대 수혜자 아닌가요, 사실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1년에 20억 벌다가, 네, 1.7조로 버는 거예요. 불과 1년, 2년 사이에. 아, 정말 놀랍네요, 진짜. 자, 문제는 코로나 끝나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이거보다 더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렸을 거 아니에요.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아놨고, 네. 그게, 아무 일도 못하고, 네, 노는 거죠. 그럼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주식 그 PER로, 회사 가치를 뽑을 때, 2021년, 22년, 23년 미래 가치로 계산을 안 하고, 네, 공모가를 산정 안 하고, 현재 가장 좋은 거를 기준으로 뽑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맞을 것 같고요. 네. 기타 투자자를 위한 네, 보호장치는 없고요. 풋백이나 풋백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정말 부럽네요, 진짜. 이 수치가 가능하다는 게 이 재무제표를 봐도 네, 이 수치가 너무 놀라워요, 지금요. 네. 1분기 만에 2020년 버는 걸 다 버는 거예요, 거의. 문제는 여기서 이게 300배가 뛰었다는 거죠. 300배. 이렇게 뛰면 800배고. 네. 이게 말이 예. 일단은 뭐 제가 감탄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남 돈 번 것만 부러워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는 이걸 청약을 해서 얼마나 받을지 네,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뭐 제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청약해서 봤는데 어느 정도 청약해서 받아야 될지 경쟁률이나 나중에 나오니까 거기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모 시장이 조금 불안한 거랑 네, 불안한 것과 그리고 공매도
그 시덴 기존에 있던 대장주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 네. 만약 이것도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안 좋다면 무상증자를 할수 있겠죠.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네.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얘네들도, 이분들도 보고 배운 거니까. 뭐, 기업을 분할한다든가, 네. 무상증자를 한다든가, 유상증자 할 필요는 없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일단 오늘은, 6월 달, 아주 큰 상장 종목이, 네. 공모주가 하나 일정이 나왔으니까, 네. 뭐, 뭔가 분명히 먹을 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네. 뭐, 규모가 큰 업체들이, 상장을 했을 때 손해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내일 그 석가탄신일인데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